기후변화 해결에 GMO가 도움이 된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 속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 탄소 배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발표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011년에서 2020년의 지구 표면 온도는 1.09도 상승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유지하고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GMO가 무슨 관계일까요? GMO가 기후변화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한 제보. 정말 사실일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GMO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한 유기물질로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연료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등을 포함합니다. 바이오 연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만 원료인 바이오매스가 탄소를 흡수하여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서 화석연료의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매스에 GMO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1세대 바이오매스는 옥수수나 사탕수수, 대두와 같은 식용 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고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바이오매스입니다. 이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식용 작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서 식용 작물 가격 상승이 야기되었고 식량 자원의 에너지화라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2세대 바이오매스는 초본계, 목본계, 폐목재, 도시 폐기물 등으로 식량 자원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정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본계 바이오매스의 경우 단단한 세포벽을 구성하는 헤미셀룰로스와 리그닌을 분해하는 전처리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처리 공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며 2세대 바이오매스 자체를 GMO로 개발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토지 개간 및 산림 파괴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3세대 바이오매스 조류입니다. 이 중 미세조류는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미세조류는 높은 종다양성과 빠른 증식주기를 보이고 다양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세조류가 생산한 물질은 바이오 연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수율과 생산 비용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GMO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은 조류의 생산 능력 향상, 독성 제거, 배양 환경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연구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떤 GM 조류가 개발되고 있나요? 저희 연구실은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지질 축적을 증가시킨 GM 조류를 개발했습니다.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해 유전자 변형 조류를 만들었어요. 이외에도 현재 다양한 유전자 변형 조류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관리 아래 철저한 안전관리를 거쳐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GMO를 이용하여 탄소 중립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GMO의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GMO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화이트 바이오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MO 정말 엄청나게 유용합니다.